자, 입 벌려주세요. 결론 들어갑니다.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사각턱 보톡스 맞고 질긴 거, 딱딱한 거 먹으면 진짜 안 되나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카톡으로 받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름닥터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카톡이 왔었냐면은, 원장님, 어제 사각턱 보톡스 맞고 간 라이언인데요. 제가 실수로 깜빡하고 딱딱한 음식을 딱 한번 먹었어요. 막 효과 없고 그런 걸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너무 귀여우신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딱딱한 거 어느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톡스 시술 경과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톡스를 맞으면 3주 후부터 사각턱 근육의 볼륨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두 달 반 정도까지 계속 볼륨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때부터는 다시 6개월까지 쭉 돌아와서 6개월 정도 되면 볼륨의 한 약 80%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17년 전부터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는 국산 보톡스가 없어서 미국 엘러간 보톡스를 맞았는데요. 엘러간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해서 이제 레지던트 때 맞았죠. 그때는 진짜 비쌌어요. 당시 이제 레지던트 월급이 상대적으로 엄청 짜기도 하고 지금은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보톡스가 비싸기도 하고 경과도 누가 옆에서 딱 붙어서 알려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이제 맞았던 거라서 거울 보면서 이거 뭐 언제 주는 거야 하고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또 외모에 한창 관심 많은 나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처럼 딱딱한 것을 먹고 싶은 그런 갈등이 심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징어 육포, 쥐포 뭐 이런 거요. 뭐 쉬는 날에 컴퓨터를 미드 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그때 엄청 제 낙이었거든요. 그런 포 종류들을 안주로 얼마나 좋아요. 구워가지고 맥주랑 먹으면 그냥 딱이죠. 자, 입 벌려주세요. 결론 들어갑니다. 자, 사각턱 보톡스를 맞은 초반, 근육이 줄어드는 두 달 반까지는 어떻게 드셔도 줄어드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두 달 반에 효과의 정점을 찍고 근육 볼륨이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후반기에는 딱딱하고 질긴 것을 자주 드시면 근육이 좀 빨리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 열심히 하면 근육 잘 크는 거랑 비슷해요. 물론 보톡스 효과의 최고의 극대화 효과를 노리고 싶다. 그러면 뭐 초반이나 후반이나 뭐 딱딱하고 질긴 거 덜 드실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뭐 살은 낙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타이트하게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뭐 딱딱한 거 덜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저 카톡 주신 그분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 그런 말이죠.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자, 이건 참고인데요. 최근에도 턱보톡스 내성 걱정하셨던 분이 오셨는데요. 나는 몇 달 전에 맞았다. 근데 효과가 없었다. 내성이 아닐까 해서 걱정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직접 놓고 두 달 후에 확인하니까 내성이 아니시더라고요. 대개는 이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 아직까지 제가 직접 사각턱 보톡스를 놓고 또는 보톡스를 놓고 효과를 확인해서 내성인 경우 확인한 게 아직까지 4분입니다. 자, 보톡스 필러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고익수 원장님 유튜브도 저 가끔 보는데 그분도 아직 4명만 보셨다고 했어요. 내성을 자주 만나봤다는 원장님도 계시기는 한데요. 앞으로도 좀 제 데이터가 많이 모여서 이런 게 근거가 좀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 주시고요. 일상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란 채널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